예, 이번 시간에는 523쪽입니다. 요 기타 부분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하나 뭐냐 하면은 결합 원가 계산입니다. 하고 고조점법 하는 거 하고 요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23쪽 보시면 결합 원가 나오죠. 결합 원가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합 그랬잖아, 그죠? 말도 그대로 결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으로 설명합니다. 밀가루 반죽. 우리가 밀가루 반죽 가지고 네, 호떡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국수도 만들 수 있죠. 빵도 만들죠. 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은 요런 재료를 가지고 요렇게 몇 가지 만들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 밀가루 반죽이다, 그죠? 반죽. 가지고 만들죠. 아니, 이게 많이 들어갔다, 그죠? 들어갔는데, 요걸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죠? 에, 뭐, 빵, 또 국수, 또뭐 있죠? 예, 뭐, 수제비 할까요?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빵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요 시점을 벗어나서 제조 과정에 들어간 돈이 있죠, 그죠? 요게 만약에, 빵은 5,000원 들어갔고, 국수는 3,000원 들어갔고, 수제비가 1,000원 들어갔다. 이 원가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러면은, 빵에서 제조 과정에 들어간 요 돈에다가, 요 재료비를 대줘야 되잖아, 요렇게. 그럼 요게 제조 원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요걸 요렇게 배분해 주는 거, 요게 문제입니다. 그게 결합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결합원가가 간단한 게 아니고, 요는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요 전체가 주어지면 요걸 가지고 배분해준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결합원가의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그거 보시면은 523쪽에 보면은 상대적 판매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 뭐, 물리적, 부피나 무게나, 등등 이런 방법이 있다. 그죠? 자, 잠깐, 예, 바로 가서 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바로 해 드릴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528쪽을 한번 보세요. 예, 3번 문제. 이런 겁니다. 결합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A와 B. 이런 게 결합 제품이죠. 말하면은 그죠? 재료가 같다 이 말이죠. 결합 원가는 8만 원 들어갔다.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그죠? 총 8만 원 들어갔고, 요 A를 완성하는데 추가 비용이 25,800원 들어갔다. 여기 추가 가공비 들어갔잖아, 그죠? 그리고 B를 좋아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갔답니다, 여기는. 그리고 A와 B의 판매 가치. 판매 가치, 판매가. 판매가는 A는 7만 5천 원이고, B는 6만 원이랍니다. 또, 모두 판매 비용이 9,600원씩 소요된다. 예, 이때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할 때 A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고 요거 얼마고 뭐죠?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 판매 가치법 그게 뭐냐 하면은 판매 가치법이라 하는 거는 요 판매 가치 요거 대 요걸로 나눠줘라 하는 게 판매가치법이고, 순실현 가치법이라 하는 거는 요 금액에다가 요거 요거 더한 거는 뺀 거. 알겠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뺀 거.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요 금액으로 하면은 무슨 법? 판매가치법이고, 순실현 가치법이라는 거는 판매가치에서 그돈 들어간 거 있죠? 좀 가공비라든가, 요 파이터 요거 뺀 금액으로 하는 게 순실현 가치법이다.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법? 순실은 가치법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A 대 B는, A는 이금이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죠? 25,000원 빼니까 35,600원이네. B는 빼니까 5만 400원이네. 요거 대 요거로 나눠라. 이 말이죠. 8만 원 가지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A에 들어갈 건 얼마고 물었으니까 요거에 보면 되는 거, 요거 약분 좀 할까요? 요렇게. 그러면은 A에 들어갈 돈 보세요. 8만 원 곱하기 요거 더하면 얼마죠? 900이죠. 분의 396. 여기 A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은 9, 4, 9, 36, 4, 4, 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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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워 하는 겁니다. 그한 문제만 딱 이해해버리면은, 아하, 뭔 말인지 금방 이해되잖아, 그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요래하는 게 우리 판매 가치법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예. 4번. 독도에 사는 분리점에서 X와 B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죠? X와 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XY. 15만 원의 결합원가. 1,500만 원이네. 이게 1,500만 원 들어갔답니다. 결합원가를 투입하여 800단위의 X와 400단위의 Y를 생산했다. 그러나 분리점 이후에 가공비를 X에는 800만 원에 추가했다 그랬네요, 그죠? 여기 X에는 가공비가 들어갔죠. 추가 가공비가 들어갔는데 800만 원이 들어갔다. Y에도 들어갔죠, 그죠? 얼마? 1200만 원 들어갔다. 각각 해서 팔고자 하는 거는 판매가가. 판매 가격은 X에는 25,000원 그랬습니다. 몇 개죠? X는 몇 개? 800개네, 그죠? 그럼 얼마? 2천만 원이죠. Y는 5만 원에 팝니다. Y는 5만 원. 몇 개? 400개니까 이것도 2천만 원이네, 그죠? 이게 주어진 거잖아. 그럼 지금 문제 보니까 손실은 가치를 이용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X에 배분될 요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무슨 법? 손실은 가치법. 그러면은 여기서 빼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X 대 Y는 결과적으로 빼니까 얼마죠? 1200만 원대 빼니까 얼마? 800만 원이죠. 그럼 X 대 Y는 12대 8이다, 그죠? 약분하면 4, 32, 4, 2, 8, 3대 2입니다. 그럼 X는 5분의 3이니까, 요 중에 5분의 3 하니까 5, 35, 3, 35 하니까 900만 원 나오네, 그죠? 아시겠죠? 정답. 그런 거 없죠, 그죠? 이게 결합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결합원가의 배분.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쉽고. 예, 됐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결합원가의 배분이고. 예, 이번에는 고조점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고조점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 앞에 있을 건데,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고저점법. 제가 잠깐 문제 한 소리게요. 여기 나와 있네. 예. 좋습니다. 잠깐 보세요. 저기 뭐냐 하면은 483쪽입니다.
일단은 그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고저전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고저전법이라 하는 거는 아래 한번 보세요. 23번 문제 찾았죠, 그죠? 예, 보면은, 지금 자료가 1월, 2월, 3월, 4월, 5월 자료가 있잖아, 그죠? 이 5개월 자료를 보고, 다음 달, 6월 달걸 예상해 보는 겁니다. 예상. 예상해 보는데, 이제 우리 이걸 우리가 원가의 추정이라 이랍니다. 원가를 추정해 보는 거죠. 추정해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나와요. 고저전법. 몇번 나왔습니다. 고는 뭐죠? 높을 고자잖아.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거, 낮았던 거. 아, 그래서 요거다 그죠? 요거. 고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바로 우리가 원가를 알아보는데, 다음 달에 원가가 얼마 발생할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있어서, 고저전법이 있고, 학습 곡선 능률이 있고, 회기분석법이 있고, 산포도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1, 2월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어느 거죠? 제일 숫자가 많은 거 어느 거죠? 13,000개잖아, 그죠? 13,000 단위를 생산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47만 5천 원 들어갔죠. 그죠? 제일 낮은 거는 5천 단위 생산할 때, 그죠? 5천 단위 할때 돈이 얼마죠? 27만 5천 원 들어갔죠. 요거 차이 가지고 알아보는 방법. 그걸 우리가 고저전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밑에는 8,000원이고, 위에는 20만 원 나오니까, 한개 얼마? 25 나오네, 그죠? 알겠죠? 요게 단가가 25원이잖아. 하나에 25원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달에 우리 예산이 몇 개입니까? 만개 이상 되죠, 그죠? 만 개. 그리고 얼마가 된다? 25만 원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변동비라 이랍니다. 변동비. 변동비와 고정비를 하잖아, 그죠? 고정비란 거는 집세. 한 개를 만드느나, 10개를 만들거나, 집세는 똑같잖아. 고정비를 합니다. 그래, 제로비 같은 거는 한개 만들 때 제로가 하나 들어가면은 두개 들어가지고 이걸 변동비를 합니다. 변동비. 그래, 한개 25원, 만 개니까 25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원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다음 달에 소요될 원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정비가 있어야 되잖아. 이걸 두 개를 더 해야 되죠? 그러면은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어버리죠. 알겠죠? 고정비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하는 방법 보세요. 요령을 먼저 보세요. 한 25이잖아. 그죠? 25에 꼽을까요? 이렇게. 곱하기. 얼마죠? 12만 5천. 자, 우리가 지금 구한 단가가 25이면은 5천 개라면은 12만 5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들어갔잖아. 이거의 차이 얼마죠? 15만 원이죠. 이게 고정비라 하는 겁니다. 요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추가 발생했잖아, 그죠? 요게 고정비. 마찬가지, 요걸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25 곱하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32만 5천 원 나오죠. 그럼 우리가 25이라는 단가에다가 13,000개라면 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 들어갔잖아. 얼마 차이 났죠? 15만 원. 고정비.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하니까 얼마? 40만 원. 요게 뭐다? 다음 달에 예상되는 원가. 이렇게 알아보는 걸 우리 고저전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죠? 요 문제 하나 기본. 알겠죠? 다시. 고저전법이라는 거는 높을 고자, 낮은 자다, 그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높았던 거, 가장 낮았던 거, 요거 단가, 예상되는 거, 요게 변동비. 요거 가지고 요거 곱한 거, 요거 차이. 여기 뭐다? 고정비. 더한 게 뭐다? 구하고자 하는 답. 아시죠? 고저전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저전법까지 이해해버리면은, 이제는
원가회계에서는 뭐 어떤 문제 다풀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제를 할 때는 요건 반드시 요걸 낮은 수를 하세요. 낮은 거. 요 수량. 밑에는 수량, 분모는 수량, 분자는 금액.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걸 거꾸로 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풀리는데 나중에 0.00 나오잖아. 그죠? 그걸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요거 핵심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배부하는 거, 배분 구하는 거, 기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리 쪽인데, 이제 관리 회계라거든요. 관리 회계. 보세요. 관리 회계인데,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준이 만약에 90개다. 아, 참, 말을 잘못했네. 표준이 100개인데, 실제가 90개 만들었습니다. 자. 되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할 때, 그죠? 말하면 제조간접, 비해서 이제 과됐냐 과소냐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원 할게. 그래 이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죠? 실제는 90원 들어갔다. 물건 하나 만드는데 표준이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보니까 90원 들어갔습니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돈 적게 들어갔으니까. 유리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유리한 차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죠? 그 만약에 표준이 100원인데 실제가 130원 들어갔다. 그 이거는 실제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거 무슨 차이? 그죠? 불리한 차이. 그 불리한 차이가 나왔다. 그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유리한 차이는 이제 그죠. 우리가 더 유리한 거 만들면 되죠. 그죠. 근데 불리한 차이라면은 요거는 왜 불리한지, 왜 실제가 많이 들어간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왜 많이 들어간지 분석해 봐야 되잖아. 원인 분석. 그래서 요걸 해소시켜야죠. 그죠. 이게 바로 뭐죠?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잖아, 고조선. 직원을 갖다가 뭐 줄인다든가, 그죠? 이런 거죠. 예, 바로. 그 원인을 해소합니다. 해소해서, 어떻게 할까요? 요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을 더, 보다 더, 그죠?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 예, 그렇잖아, 그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장이 하는 거죠. 사장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 직원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장이 뭐 하는 거죠? 관리 자문사잖아. 그죠? 예. 이건 이제 관리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 분석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주어져. 우리는 이제 알아보는 거는 차이 분석 알아보면 된다. 그럼 이 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직접 재료비죠, 그죠? 차이와 직접 노후비 차이입니다. 노후비인데, 재료비에서 일곱을 하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서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입니다. 재료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위 차이잖아, 그죠? 그 수랑 차이라는 건 뭐죠? 그죠? 이 차이는 뭘까요? 뭐가 적었습니다. 그럼 지금 차이 뭘까요? 끝났습니다. 자,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인데, 이 내용은 뭐 보면 다 알겠죠, 그죠? 표준 가격, 실제 가격, 표준 수량, 실제 수량, 표준 임율, 실제 임율, 표준 실제 시간이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요 가격 차이에다가 수량을 곱하고 반대로, 요 수량 차이는 가격을 곱하고, 임율에는 시간을 곱하고, 여기에는 임율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표, 실표. 아셨죠? 네, 다 있습니다.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식만 만들면은 다행 겁니다. 알겠죠? 표준원, 이게 이제 우리 표준원가 계산이거든요. 표준원가 계산. 교재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보실 분들은, 예, 541쪽입니다. 예. 541쪽의 표준가계산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하나. 식만 만들면은 이제 뭐 하는 거 끝났어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많이 문이 추워졌습니다. 표준가격은 100원이다. 실제가격은 80원이다. 실제 수량은 뭐 50개다. 이렇게 추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요거 빼고 나서 곱하면 되잖아, 그죠? 요래 하면 얼마? 20에서 하면 1000이죠. 1000 나왔잖아. 자, 보세요. 우리 항상 이래 보셔야 돼요. 요거 표준과 실제를 보고,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 이건 돈 들어간 거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돈 들어간 겁니다. 원가. 예. 표준이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80원 들어갔으니까 뭐다?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답. 알겠죠? 만약에 표준 수량은 만약에 40개인데 시세가 50개다. 표준 가격은 100원이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10이 나오죠. 이건 절대치입니다. 절대치.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치에. 그냥 10이다. 105, 1000이네. 표준과 실제, 실제가 크네? 뭐, 분리. 이건 수준 약간 바꿀게요. 너무 유리한 게 그렇다. 한 500 할게요. 그렇게 500은 분리. 그죠? 이렇게. 결과. 1000원 유리와 500원 분리니까 500원 유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임률이 만약에 여기 200 주어졌던, 실제임률이 만약에 230, 50이다. 시간은 만약에 10시간이다. 그러면은 50, 10, 500. 실제가 크네? 뭐, 분리. 아시겠죠? 자, 시간 나왔네요. 그죠? 시간 만약에 8.5시간, 10시간 나왔다. 실제는 만약에 8.5시간. 표준 임률은 100원이다. 1000 할까요?
그 얼마? 1.5. 정확히 얼마? 150. 표준 실제, 실제가 적네? 유리. 분리와 유리. 그럼 결국 얼마? 300원 분리. 끝. 그 전체는 얼마? 500 유리와 300 분리가 얼마? 200 유리.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래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거 구해보세요.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것만 하면 이제 표정 끝나버리니까. 자, 보세요. 자, 얼마에서 50을 곱하니까 철이 나왔다. 요 얼마? 20이잖아. 맞죠, 그죠? 20에서 5천 나오잖아. 맞죠, 그죠? 요거와 요거 차이가 20이라는 거는 요거는 요거보다 20이 클 수도 있고 20이 적을 수도 있죠. 요게 뭐죠? 유리라는 거는 실제가 적다. 여기 적어야 되니까 답은 이거 되잖아. 그렇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 얼마에서? 100을 곱하니까 500입니다. 이게 얼마? 5죠? 요 차이가 5라는 거는 이거는 5가 클 수도 있고 5가 적을 수도 있다. 그죠? 요게 뭡니까? 분리니까 실제가 커야 되죠. 이해되죠? 얼마에서 10을 곱하니까 500 나왔습니다. 이 얼마? 50. 요거 차이가 50이라는 거는 X의 답은 5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고. 크면은 250이고 작으면 150이잖아. 요게 분리죠? 분리니까 뭐죠? 실제가 작아야 되잖아. 아니죠, 아니죠. 커야 되잖아. 그죠? 예. 그, 어느 걸 몰라도 네개 중에서 세개 주어지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예. 여기 주어졌습니다. 얼마에 1000 곱하니까 이거 나왔네. 150 나왔네. 이거 얼마? 1.5죠? 요거 차이가 1.5라는 거는 X는 1.5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그죠? 예. 크면은 10이고 작으면 7.5가 되잖아. 7이 되네. 그죠? 요게 유리죠? 실제가, 우리 유리한 실제가 뭐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예. 실제가 적어야 되니까, 아니죠. 이게 되면 적어야 되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게 뭐다? 표준 원가. 알겠죠, 그죠? 요게 표준 원가 계산이다. 그,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은 요거다.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네. 547쪽에, 예,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표준 원가다. 실자리 몇 시간이고, 지금 문제가 시간 차이 능력했죠,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는 거면 다른 말로 노비에서 능률 차이라 부르기도 하고, 요걸 또 제로비에서 능률 차이라 하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예. 지금 문제가 여기 주어졌잖아, 그죠? 요 문제잖아. 여기에 말하면 불리한 차이 얼마? 6천원 불리한 차이라고 그랬죠? 잊었잖아, 그죠? 불리한 차이고. 그러면 지금 요거 표준 지금 보니까 1500시간이고, 그죠? 또 요거 보니까 표준이 얼마 나왔습니까? 60 나왔죠? 지금 요거 구하라 그랬네? 문제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얼마에서 60을 곱하니까 6,000 나왔다. 100이잖아. 요거 차이가 100입니다. 그럼 요거는 100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잖아. 그죠? 크면 얼마? 1,600, 적으면 1,400이죠? 여기 무슨 차이? 분리 그랬으니까. 실제가 뭐다? 크다? 그죠? 할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말하면은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표준원가 계산. 예. 됐죠? 그럼 이번에는 전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부. 전부와 직접인데, 이 부분은 교재 잠깐 앞으로 한번 볼게요. 예, 530쪽이네요. 자, 이거는 먼저 앞으로 보세요. 우리 원가 요소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원가에서 주어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요걸 잠깐 설명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옷이 있고. 이거는 뭐 제가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뭡니까? 전기요금, 요건 뭐죠? 수도요금, 요거 집에 뭐죠? 집세, 보험료 등등 있잖아. 그죠? 이게 간접비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직접비고, 여기 간접비 맞죠? 그죠? 간접비인데 요거 구분했잖아. 변동과 고정으로. 자, 보세요. 집세는 매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고정. 이것도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전기요금 매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변동.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 이걸 변동 제조간접비, 이걸 뭐라 한다? 고정 제조간접비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되어 있는데, 요 집안에 있는 게죠. 요것만 원가계산 하는 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변동 원가계산이다. 또는 다른 말로 직접 원가계산을 하고 여기까지 다 이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전부라 이라는 전부.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는 걸 뭐라 한다? 변동 원가계산.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직접 원가계산을 하고 요거 전부 다를 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전부 원가계산을 합니다. 전부. 알겠죠? 뭐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주어졌다. 보세요. 직접 재료비가 10만 원, 직접 노무비가 6만 원, 변동 간접비가 3만 원, 고정 간접비가 2만 원이다. 이래 나왔다고 봅시다. 4만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주어지고, 요 기간 동안의 생산량은 1000개, 판매량은 800개 팔았다. 주어졌을 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 원가 얼마고, 직접에 의한 제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전부에 의한 제조 단가 얼마고, 얼마고. 기말 재고액 얼마고, 기말 재고액. 알겠죠? 제조 얼마고, 제조 단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얼마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기말 재고액 얼마고. 예.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전부에 한 제조가 얼마일까요?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22만. 그죠? 직접은 여기까지잖아. 얼마? 20만. 저 단가 얼마죠? 단가는 청에 만들었잖아. 얼마? 220. 얼마? 200.
그 기말 재고 모르잖아, 그죠? 기말 재고는 지금 몇 개만 남았습니까? 200개 남아 있잖아. 200개 남아 있으니까 한 220이 얼마? 243만이죠. 알겠죠? 예. 기말 남아 있는 거. 이거 알면 끝나버리죠, 그죠? 제조 원가, 제조 단가, 기말 재고 얼마고.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전부와 직집의 이익의 차이는 얼마고, 이익의 차이.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을 했을 때 이익의 그 차이가 생긴 차이가 얼마 물어보죠. 그러면은 요거는 왜 차이가 발생하나 이라면 결과는 요거잖아, 그죠? 고정간접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다르잖아.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요것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고정간접비 2만 원이죠. 곱하기 생산량이 1000개죠. 1000개분에 1000개만 800개 하니까 얼마죠? 1000분의 5분의 400이죠. 맞죠? 예. 1000분의 200이니까 20%. 4000원이네, 그죠? 요게 크면은 전부가 큽니다. 요게 크면 직접이 크고 그 전부가 4,000원 크다, 이게 차이.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우리 후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 1번 문제입니다. 534조. 534쪽에, 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영업이익을, 그냥, 그대로죠. 고정제조간접 곱하기 생산판이니까 고정제조간접비 얼마죠? 찾으세요. 250만 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만 개죠, 그죠? 만 개분의 만 개, 마이너스 판매량입니다. 그죠? 9,000개. 얼마? 25만 원 만큼 전부가 크다. 알겠죠? 그죠? 예, 요리 하면 됩니다. 4번은 바로 나오죠? 그죠? 요게 전부고 요게 직접이니까.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세요. 영업이 계산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6번. 그럼 마찬가지로 고정제조간접비 얼마죠? 4만 원이네. 곱하기 생생판 2만 개. 분의 2만 개. 마이너스 1만 6천 개. 그죠? 2만 분의 4천 원, 5분의 8천이죠. 전부가 8천 원 많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과 전부 원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손익분기점 분석. 예, 바로 우리 이제 본점 분석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CVP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게 어딨나 이러면은 바로 553쪽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딱 끝나죠. 모든 원가가.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